리딩 버디 1, 2-1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먼저 볼까요? 일단 요런 것들이 보여요. 이 색깔 잘안 보이네요. 이걸로 할까? 아이고, 다 글씨가 흐릿해서 잘안 보이네. 이것도 안 보여. 그냥 연필로 표시해야 되겠다. 중요하게 설명할 거 먼저 얘들 중요하게 설명할 거고요. 또 중요하게 설명할 건 얘들입니다. 자,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요렇게 모아서 볼까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하겠다. 설명한 거 보면 where is, where are, where are, where are네요. where is, where are, where are. 그 다음에는 here is, here are네요. 자, 먼저 where의 뜻이 뭐던가요? where는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의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here 볼까요? here는 여기에 라는 뜻이니까 here라는 말은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의 뜻은 어디고 here는 여기니까 어디 어디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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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 그랬더니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할 때쓸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where는 어디에 라는 뜻이고요. here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여기에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is하고 are에 밑줄 꺼놨는데 뭐 is하고 are의 공통점, is하고 are의 공통점은 am하고 같이 am is are 보고 뭐라 그런다? be동사라고 하죠. am is are. 오케이, 그리고 비동사의 뜻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 뜻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뭐뭐이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부 다 있다 이 글에서는 전부 다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있다. 근데 위에 네 문장은 묻는 문장이니까 있다란 뜻에서 바뀌어서 있니? 그러니까 where is 하면 어디에 있니라고 하는 거야. where is 어디에 있어? where is의 뜻은 어디에 있니? where are도 똑같이 또 뜻은 똑같아요. 어디에 있니? 이런 뜻이야. where is나 where are나 where are 전부 다 어딨냐? 뭔가의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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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궁금한 점은 어떨 때 is를 쓰고 어떨 때 are를 쓰는 거냐라는 건데요. 그 해답은 뒤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My backpack의 뜻은 나의 가방이란 뜻인데 이거 my backpack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 is로 바꿔 쓸수 있네요. it. 그러면 my backpack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is예요. it is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where are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where is my backpack 해서 나의 가방 어딨지 한 거예요. where is my backpack? my backpack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here is my backpack은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where is it 하고 같은 거예요.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where is it? 이렇게 하면 it의 뜻이 그것이니까 그거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it 자리에다가 뭐로 바꿔놓은 거다? my backpack을 갖다 놓은 거예요. my backpack은 한 개이기 때문에 it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where are가 아니고 where is it 한 거예요. where is my backpack?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where is it? 내 가방 어딨어? where is my backpack? 자, 그렇다면 are 사용된 거 볼까요? 여기 보면 my two books죠. my two books. my two books의 뜻은 나의 두 권의 책들이죠. 나의 두 권의 책들. my two books. 그럼 my two books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얘는 they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day is가 아니고 day are죠. day are. 그래서 여기는 is를 사용하면 틀리고 where are 해야 되는 거예요. where are my two books. 그러니까 지금 where are my two books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my two books 안만 길어봤자 day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where are they? day의 뜻은 그들 또는 그것들 이런 뜻이죠. 여러 개죠, 여러 개. 그러니까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딨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딨어? 하고 똑같은 Where are my two books? 나의 두 권의 책들. 여러 개니까. S 붙였죠. 여러 개니까. Where are they? 한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 are니까 이거 안만 길어봐도 they 여럿인가 볼까요? 여러 개인가 볼까요? 나의 세 권의 연필들. 나의 세 자루의 연필들.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죠. they죠. 그러니까 이것도 Where are they? 했네요.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딨어? Where are my three pencils? 세 권의 연필들 어딨어?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 요거 보세요. 뭐 나왔어요? Where are they? 나왔네, they.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딨니? 그러니까 they는 뭐 대신 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 they를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Where are my backpack, my two books, and my three pencils? 오케이. 데이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엄청 길어지네요. 그것들 어딨어? 그러니까 나의 가방, 나의 두 권의 책, 나의 세 권의 연필들 어딨냐고 하는 거니까 Where are my backpack? 엄청 길어져요. Where are my backpack? My two pencils and my three 아이고 길다. Pencils 엄청 길죠. 이렇게 긴 것도 안만 길어봤자라는 이 안만 길어봤자 없으면 얼쩍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안만 길어봤자라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안만 길어봤자 이거 데이로 바꿔 쓸수 없으면 이 마지막 여기 뭐야 뭐네 번째 문장 있죠. 요거 Where are they라는 문장 어떻게 해야 될 뻔했냐면 Where are my backpack, my two books, and my three pencils 이럴 뻔했어요. 나의 가방이랑 나의 두 권의 책이랑 그리고 나의 세 권의 연필들은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보면 my backpack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는 is가 왔어요. 이것만 where is it? where is my backpack? 근데 여기에 my two books도 여러 개니까 they고 my three pencils도 여러 개니까 they고 그 다음에 여기 my backpack, my two books, my three pencils 전부 다 여러 개니까 여기에 뭐로 안만 길어봤자 간단하게 뭐로 만들었다? day고 그래서 day랑 같이 쓰는 것은 여기다 전부 다 is가 아니고 are가 왔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here is, here are는 전부 다 여기에 위에 요 위에서 어딨어 어딨어 내 가방 어딨어 내책 어딨어 where is my backpack? where are my two books? where are my three pencils? where are they? 어딨냐고 막 물어봤더니 대답해 주는 거야. Here is, here are 전부 다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있다. 야, 근데 어떤 건 here is고 어떤 건 here are죠? 아니나 다를까. Your backpack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에 is가 온 거죠. Here is your backpack. Your two books. 여러 개죠.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여기에 day랑 어울리는 are가 왔어요. Here are your two books. Your three pencils. 마찬가지 day니까 here are Your three pencils 한 거죠. 여러 개랑 어울리는 건 are고, 그 다음에 하나 뭐 여기 is는 뭐랑 같이 사용된다고 했었냐면 is랑 같이 사용하는 건 he is, she is, it is. 그는 뭐뭐이다. 그녀는 뭐뭐이다. 그것은 뭐뭐이다. He is, she is, it is.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줄여서 his, she's. i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he, she, it일 때는 is랑 쓰는데 they나 뭐또 you 이런 것도 있죠. you, we 이런 것들 we are, they are, you are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am이랑 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I am밖에 없죠. 그래서 be 동사를 누구랑 같이 쓰는지 잘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들 일시정지 해가면서 필기하시라고 했죠.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 채점하고 필기하고 필기합니다. Look and match. 보고 match. 짝 짓다 이런 뜻입니다. 짝을 짓다.
맞추다, 맞춰주다 이런 뜻이에요. 매치. 그래서 백팩은 가방이니까 여기 있고, 투 북스는 두 권의 책이니까 여기 있고, 쓰리 펜슬스는 세 권의 아니 세 자루의 연필이니까 여기 있네요. 다음,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이라 했죠. 가장 적당한 제목, 가장 좋은 타이틀이 제목이니까. 자, 이 글의 제목이 뭐가 좋겠냐는 이 문제예요. The best title is Where Are My Things죠. 이게 좋겠네요. Where are my things? 그래서 어디에 있냐? Where are 어디에 are 있니? My things 나의 things 물건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내 물건들 어디 있냐라는 척. 이 Where are my things가 어울리고요. Where are you from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어디 출신이니? 이런 뜻이니까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이건 어울리지 않네요, 제목으로. 그 다음에 맞으면 T, 틀리면 F,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True가 맞는, False가 틀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 boy has 그 남자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two books 책두 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here are my two books 내책두권 어디 갔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Where are my two books 이렇게 얘기했죠. 맞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the boy has 남자아이는 가지고 있다. four pencils 네 자루의 연필들을 아니죠. 틀렸죠.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서 where are my three pencils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가 아니고 뭐로 고쳐줘야겠다? 3라고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In the picture 그 그림 속에서 the picture 그림 속에 그 그림 속에서 the boy is happy 남자애는 어떻다? 행복하죠. 마지막에 보면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oh thank you 고마워 나의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친구들이 도와줘서 happy 행복한 거죠. sad 슬픈 게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채점한 것과 필기한 것들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